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환경인형사 기출문제 중에 수질환경, 슬러지와 관련된 문제죠, 결국. 자, 소화조로 투입되는 휘발성 고형물의 양이, 자, 이거 뭐예요? VSG. 4,500kg per day다. 이 분뇨의 휘발성 고형물은 전체 고형물, 이건 뭐예요? TS죠. 그렇죠? TS의 3분의 2가 VS란 얘기예요. 그렇죠? 그다음에 분뇨는 5%의 고형물을 함유한다. 이게 TS. 분뇨 자체는 뭡니까? 네, 슬러지에 해당을 합니다. 이때 소화조로 유입되는 분뇨 양은 몇 세제곱미터 퍼 데이인가? 단 비중은 1로 본다. 그러면은 1kg이 리터랑 같은 거고, 1000kg은 세제곱미터랑 같은 이런 개념이 되겠습니다. 자, 슬러지는 어떻게 돼요? 네, TS 플러스 W. 다시 얘기하면 VS 더하기 FS 더하기 W 이렇게 됩니다. 자, 그래서 고형물의 양이 이렇게 있죠? 휘발성 고형물의 양이, 자, 그럼 이거를 TS로 바꾸기 위해서는 2분의 3을 해줘야 돼요. 왜? 전체 3분의 2가 VS였으니까 TS를 구하기 위해서는 역수인 2분의 3을 곱해줘야 됩니다. 자, 그리고 전체 차지하고 있는 분뇨가 5%의 고형물을 함유한다. 이제 TS에서 뭐로 바꿔줘야 돼요? 슬러지로 가줘야 돼. 그래서 우리가 5분의 100을 해줘야 되겠지. 왜? TS는 슬러지의 5%밖에 안 되니까 나는 이 100이 얼마인지 궁금한 거예요. 이랬을 때 뭐가 나옵니까? 슬러지에 킬로그램 퍼 데이가 이렇게 나오게 되겠습니다. 얘를 어떻게 바꿔줘요? 세제곱미터로 바꿔주면 되겠죠. 뭘 이용해서? 비중. 얘를 이용해서. 자, 그래서 이 관계대로 가는 거죠. VS에서 TS로 가고 2분의 3이 돼요. 그 다음에 총 고형물이 TS죠. 얘가 슬러지란 개념이에요. 5분의 100. 그리고 비중. 킬로그램을 세제곱미터로 바꿔줘야 됩니다. 135. 정답은 135가 되겠어요. 자,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이 개념 우리가 좀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FS 더하기 VS 더하기 W 이렇게 이 개념을 반드시 알고 있어야지만이 풀수 있는 그러한 내용이었어요. 자, 슬러지와 관련해서 이제 뭐좀 많이 어려워들 하시는데 이 슬러지에 대한 개념부터 사실은 시작하는 게 좋겠죠. 슬러지가 어떤 건지 제 다른 영상에 이제 슬러지에 대한 내용이 많이 있으니까 한번 검색해서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구독, 좋아요 많이 부탁드리면서 항상 노력하는 강사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